일단 오늘 그 찾아와 주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은 가수 이문남에게 큰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많은 가수분들과 품바님들을 알게 되고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홍보대사도 되고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우승까지 이 모든 것들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울고 웃으며 보낸 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진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꿈을 향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송년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며 저와 함께 아름다웠던 2018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노래 계실 회원 여러분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문남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회식은 우리 그 우리 리라 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혁진 대표 리라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일 먼저 할 때 개회식부터 하는 겁니까? 2018년 이제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송년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의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예비 소개님과 원년진 소개를 우리 리라 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아저씨 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가수님한테 전달해지면 아주 정열적으로 신나게 그렇게 노래해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을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수님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라 대장님이 인사 말씀드렸는데 약장 한번 좀 마셨습니다. 약장 남았는데.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멀리서 주신 내비 소개 및 운영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흥을 많이 도와주신 음향 감독님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이 좋은 일을 갖다가 대내외적으로도 많이 알리려면 꼭 영상이 필요하겠죠. 자, 집행관 감독님과 저희 감독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야는 리스톤즈예요. 자, 그리고 테마 예술단에서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테마 여가수. 몸몸으로 쓰리고 하자니 구하자니. 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입을 쏘면서 하시는 분. 두들기면 땅땅 소리 난다. 땅통 땅장. 그리고 작은 거리에서 오셨는데 하림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 키큰 시골단을 들까봐 불도 소금 뿌려 마십니다. 하림님이에요. 저 민들레 카페 운영진 분들 오십니까? 뒤쪽에 네,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야생화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쁜 꽃이 야생화 중에서도 민들레라 해요. 민들레 가수님. 야 민들레 가수님. 네. 아 그리고 선회장님은 아직 안 오셨고 지금 창단식부터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도움이신 대자매 분들이 계십니다. 대자매 분 어디 계십니까?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을 민정순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네, 머리 아파. 금천군 노래 계신 함성자 소문이 어디 계시나? 반갑습니다. 소양님 어디 계십니까? 소양.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네,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 지금 이거 명봉 보이스로 어른하게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타이틀곡 따따따 소녀 바보사랑 고향아리랑 등 다섯 곡을 가수님한테 선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작곡가 안성란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박수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네, 가수님한테 음악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 계십니다. 현재 동아방송 휴양음악학원 CEO시면서 서양무역학원연구소 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기획사과 함께 하시죠. 정서영 교수님의 한예종의 작곡가 교수님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장의 투기님 모집이 되십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제 수양딸입니다. 27년을 수양딸을 삼았어요. 아, 야는 우리 손주예요. 아, 어쩐지 오늘 주인공입니다. 짧게 하니까 고만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네, 또 상상회 진정 시간이 또 있는데 저희가 또 이문남 씨의 또 이렇게 멋있는 자리까지 와주시게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그 사실 그 니라 대장님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런 거를 해보셔가지고 기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멋지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우리 니라 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핸드폰에 진동이 울린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자 다음은 그 우리 운영진들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운영진 우리 그 종문이 음악하죠. 우리 시스타님 그리고 아직 그 우리 그 운영진이 저기한테 우리 코끼리마님은 못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시스타님하고 애플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님. 네. 자 오시면은 우리 그 리라 대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네. 리라 대장님 잠시만 또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시스타님 앞으로 오세요. 시스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타님 계신가요? 네. 시스타님이십니까?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 말씀 한번 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거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이럴 때 또 인사해야지 또 기회가 없습니다. 네, 오늘 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뭐 말씀하시죠. 왜냐면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약하지 마시고. 네. 저기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음식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듣기로는 노래를 또 좀 이따 자기 전에 하실 거다고 해서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네. 어제 좀 이따 잠시. 자, 우리 일단 초에다가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케이커팅. 우리 케이커팅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문남 2019년 화이팅 하면서 이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문남 씨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네. 네, 케이커팅 하면서 2019년 화요 무대 아침마다 천국 노래사랑이 나가도록 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케이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잡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2019년 명품 보이스 유문남 가자! 그러면 화이팅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2019년 명품 보이스 가수 유문남 씨 2019년 가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앞으로도 화요일에 전국 노래자랑 안 나는 네 방송 먹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자부터 이가대장님께서 네, 오메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보이스로 거듭나신 우리 이문남 가수님이 트로트의 정상 서는 그날이 모두 힘차게 화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남 가수님을 위하여!
시간 기대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멋진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